이번엔 또 핫한 지역입니다. 바로 동대문에 희경 이문 희경 뉴타운이 또 2023년도에 상당한 뉴타운의 시장을 또 달굴 것 같은데요. 그 중에 이 희경 뉴타운에 이미 입주한 집들도 있긴 한데, 드디어 희경 3구역이 즉 3월달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 지금 3월 중 분양이라고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, 어디냐면, 자, 위치를 볼게요. 자, 외대역에서 지금 남쪽에 있고요. 회계역에서과 외대역 사이에 그 곳에 위치했는데, 희경 자이 디스네시아입니다. 희경 자이 디스네시아가 이제 25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자, 희경 3구역입니다.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희경도 112번지 일대에 진행되는데, 총 1,806가구가 이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, 5층까지 들어오는 아파트가 되는데요. 자, 700가구 중 일반 분양, 3구에서 84제곱미터가 3월 중 분양 예정입니다. 1,800 중에서 700가구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상징성이 좀 중요합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, 희경 이문 뉴타운에 지금 말씀드린 희경자의 디센시아가 흥행을 한다. 그러면 앞으로 그 인근에 뭐 이문, 뭐 아이파크자이나 왼쪽에 뭐 레미안 라그란데나, 자, 이런 흥행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건설사들이나 다른 구역들 조합원들도 이 희경자의 디센시아의 성공 유무를 상당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희경자의 디센시아 1806호가 들어오는 지역이 외대 남쪽이라고 하면, 외대 바로 오른쪽에, 외대역 바로 오른쪽에는 이문파크자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무려 4,112가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서쪽 라인에 레미안 라그란데가 3,069호. 그래서 지금 벌써 3,000세대, 4,000세대, 1,800세대. 거의 그러면 뭐 2,000, 6,000. 거의 9,000세대면 거의 마녀대 세대다. 그죠? 어마어마하게 굵직한 지금 이 뉴타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자, 희경자의 디센시아 과연 흥행을 성공을 할 것인가? 3월 중순에 또 이제 문을 열어봐야겠죠. 자, 근데 일단은 분양가가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. 분양가 오픈되진 않은 상태인데, 뭐 다양한 무성한 말들이 있습니다. 지금 뭐 84제곱이 뭐 10억을 넘을 것이다. 아니면 84제곱이 9억 중반, 후반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, 저는 인근 지역 가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희경동, 희경 SK뷰의 34평 기준을 좀 잡아보고요. 그 가격 대비했을 때 평당 가격을 좀 측정하는 뭐 비교 사례를 한번 해봤는데, 자, 희경동 SK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도 가깝게 있습니다. 보면 우리 자이 디센시아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. 연식은 뭐새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괜찮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려보는데, 자, 실거래가 계약이 지금 1월 26일 기준으로 9억 5천이 거래가 됐고요. 작년 11월 달에 10억 5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약 10억 정도 전후로 해서 실거래가 측정이 되었다는 거 봤을 때, 이 희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보통 9억 후반대로 84제곱을 끊는 게좀 흥행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. 아무래도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뭐 언론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약간 뭐 비싸게 측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. 인근 거래 봤을 때는 한 9억 후반대만 뭐 어느 정도 분양가 측정한다 해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선방을 할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닌가 해서, 아, 평당 한3,300 정도가 보통 한 이제 33평 잡을 때, 84제곱 잡을 때그 정도 나올 수 있을까? 한 평당 3,300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? 물론 조합에서는 욕심을 내면 뭐 3,500이나 3,600뭐 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, 뭐 흥행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, 또 지금 현재 부동산이 분양 너도나도 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3,100, 3,300 사이에 좀 적정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희경자의 디스네시아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이에 선방이 되고 어느 정도 흥행이 결과물이 좀 나와야지 그 뒤에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 예정인데, 한번 늦췄죠. 근데 4월달도 아마 흥행이 좋지 않으면 그 뒤로도 좀 연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문 파크자이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액들 좀 측정해가지고 눈여겨보시고, 좀 관심 있는 분들, 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, 이문 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3월달, 4월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. 계속적으로 지역 검색해보시고, 뭐 지금 당장 희경자이 디센시아 지역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알아보신다 하면, 뭐 레미안이나 아이파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또 좋은 결과, 청약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